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 말 뜻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조실 부모를 했거나 아니면 네. 어렸을 때 어떻게 뭐 어디 뭐 위탁이나 어디 뭐 왜 맡겨져서 버려져 뭐 이런 말 해서는 미안하지만 뭐 고아원 있는데 가서 부모 없이 살아오는 왔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배우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느끼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육체적인 장애인지 정신적인 장애인지 모르겠지만요. 일반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나이가 비해서 너무 영도 맑고 어린애 같은 그는 좀 기운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네. 엄마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하는 겁니다.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저는 본인한테 이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남자 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그 남자보다는 이 남편하고 계속 같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엄마한테 보면요 네. 이제 영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잘 뭐 조상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네. 엄마 일이 지금 기운을 늦게 봤을 때 네. 우리 기주님한테 이렇게 본인의 조상이라고 하죠 네. 젊었을 때 조상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 이렇게 좀 돌아가신 조상이 본인한테 왕래를 많이 해요. 이 왕래를 많이 하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한 번씩 내가 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청춘자가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조금은 색다른 행동을 해요. 색다른 행동.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를 조금 심하게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난폭하게 뭐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난폭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조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남편이 아무래도 네. 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욕구 충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분 일부러 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같은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은 집이에요? 남자랑? 어떻게 같은 집에 있어요? 시동생이 시동생이면 이 남편 남동생?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게 됐고 또 남편이 또 낮에 또 일하러 나가게 되면 네.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네.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네. 오게 됐어요. 그래도 그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뭐 외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요. 남편의 남동생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는 본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영적으로 본인은 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치료만 하면 뭐 상관은 없어요. 영적인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 또 이게 없어지고 하는데 네.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가면 자고 낮에는 이 아저씨 없으면은 또 시동생하고 자고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한다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어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당연히 어디 가서 말 못하지 아줌마 어디 가서 있는 말을 해요 아줌마 돌맞아 죽지 어디 가서 있는 말 하면 그래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요 아까 제가 말하는 그는 조상을 이렇게 조금 뭐 천대갖고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와 아니면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그럼 남편한테 막 그러면 자 대부분 보면요 불륜을 하게 되면 네. 불륜을 하게 되면 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을 조금 뭐 각방을 쓴다거나 등없이 여기거나 이래 하거든요. 등을 돌리. 근데 본인은 밤에는 또 남편을 끌어안고 자고 낮에는 또 시동생하고 이래 자고 이란단 말이네. 그렇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이 꼭 저뿐만은 아니겠지 않나요? 아니요. 본인 같은 케이스는 네. 정말 드물어요. 불륜을 피워도 신랑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하고 피우지 어디 그 시동생하고 그 바람을 피워요? 원래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요. 네. 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게 돼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네. 남편은 이걸 모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동생은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하고 그는 관계니까 그럼 밤에 또 남편하고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거를 시동생은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 안 하니까. 아니면 정신 차려야겠다. 일단 뭐 영적으로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엄마는 좀 정신부터 조금 많이 차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동생이란 사람하고는 그냥 전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인연이지 다른 남자가 보인 그 사람하고는 인연으로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저는 결혼을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요? 그게 이제 성적 만족이에요? 그런 게 크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진짜 벌 받아요. 아저씨가 어디 가서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물론 부부관계에 이래 성적인 그것도 중요한 점은 맞아요. 하지만 아저씨하고 잠자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맞추고 사셔야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그 맞는 사람이 생길 때 갖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서 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맞다 아닙니까? 네. 참 기가 차서 뭐 말도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많이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저한테는 뭐 놀랄 일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제 미리 말하지만 이 남편 버리고 가가지고는 본인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오히려 불행하면 불행하고 그 남자하고도 오래 못 가니까 시동생하고도 오래 못 가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알았지요? 네.